송강호 유지태 주연의 남극일기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남극일기 기자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김유정 기자가 시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남극에 전기를 놓았다. 이제 이 탐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야. 6년이 넘는 준비기간, 총 제작비 85억. 한국 최초의 남극 소재 영화로 송강호와 유지태 주연의 화제작인 남극일기. 앞으로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어. 기적이 아니라 저주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오후 삼성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 남극일기의 기자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태입니다. YTN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남극일기가 곧 개봉합니다. 남극일기는 이제 남극이라는 극지를 탐험하는 탐험 대원들의 어떤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단지 탐험 여섯 명의 탐험 대원들이 극지를 탐험하면서 그 어떤 엄청난 자연과 또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겪는 어떤 심리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아주 밀도 있게 다룬 미스테리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여섯 명의 대원을 이끄는 대장 역이고요. 예, 저는 여섯 명의 대원 중 막내 역할을 맡은 김민재 역할입니다. 새로운 시도로 하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뉴질랜드의 눈바람과 싸우는 긴 기간 동안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상영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송강호는 남극일기가 올드보이나 살인의 추억이 뒤지지 않는 영화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안전한 방식, 안전한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영화가 대중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대중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대중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관객들은 늘 새롭고 새롭고 또 늘 자기가 관객으로서의 어떤 자극과 감동과 나름대로 어떤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살인의 추억이나 올드보이도 그런 점에서는 안전한 공식을 따른 영화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만큼 영화의 완성도에 관객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남극일기라는 작품은 그 두 작품에 비해서 전혀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극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인 남극일기. 남극일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근 인터넷에서는 남극일기, 유지태가 범인이라는 글귀가 떠돌고 있는데요. 고통이 문드러라! 한번 하기로 했으면! 배우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맞는데요. 저희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있다든지 반전이 있다든지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제가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해서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이나 봐요. 근데 맞아. 우리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뭐든가. 영화 남극일기는 오는 19일 개봉합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